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주택 미분양 재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분양 주택의 정부 매입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LH 매입임대 주택 현황 파악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LH를 통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면 지역경제, 건설업을 살리면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업계에서는 이르면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